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6일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던 자케오는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낯선 예언자를 환영하는 자리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환영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케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꽤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니 그분의 눈에 띄기 위해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그분이 나의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자케오의 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진리에 영적인 갈증에 애태우던 자케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간직하였습니다. 자케오의 태도와 행동이 변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부끄러움을 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겪은 사람은 대범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케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또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쁨의 열매는 통회이며 애덕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머무르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드립시다. 서울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